포항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설명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포항시 항구동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동빈대교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오늘 공청회는 바로 거부합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 중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2시간여 만에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동빈대교 노선에 반발한 건 지난해 9월쯤 포항시가 국도비 등 사업비 662억 원으로 동빈 내항을 가로지르는 길이 1.36km, 4차선 해상 교량에 전망대 한개소를 건설하려고 실시 설계를 하고부터입니다.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놓이면 소음과 분진이 나고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영일대 해수욕장 도로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동 그리고 매연 막 이런 걸로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도로 위에 고가 도로 형식으로 다리가 건설된다는데. 포항시는 아파트가 가리지 않도록 도로 높이를 낮추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합의점을 찾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고 은민의 상가번영의 해경 항만층 의견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포항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이어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가지 통행 편의를 제공할 동빈대교지만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 진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